네. 지금 이제 신라젠이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하한가를 갔고, 지금 오늘 뉴스가 지금 나오는 것이, 일단은 한번 뉴스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임상 중단 공고 소식에 지금 하한가를 가고 말았고, 그래서 지금 2015년 10월부터 국내외 간암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팩사백의 항암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한 임상 3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무용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간암 임상 3상에서 팩사백은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일단은 임원들이 현직 임원이 88억 원 규모를 전량 매도를 했던 것이 이제 8월 9, 7월 9일 날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임원에 대한 책임은 일정 부분 있을 확률이 높다. 몰랐을 확률이 상당히 낮아진다. 먼저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트로 미리 조금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얘기를 했던 것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지금 상당히 힘든 과정이 겪고 있고, 이것을 쉽게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런 것들, 신라젠이 어제 그 영상, 그 줌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제 EMTEC가 아니죠. ITEC 같은 종목군들이 어제 하한가 갔었는데요. 꺾이는 차트와 똑같은 차트거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여기에 이 거래량이 상당 부분 큰 거래량이고, 이것이 이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일봉으로 돌려서 한번 같이 보시면, 거래량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누가 매수를 했는지, 이거보다는 이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차피 기관이 한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관 안에서도 물량을 돌리거든요. 그 물량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가에서 들어온 거는 큰 의미를 두기 좀 힘들고, 대신에 하단에 있는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요렇게 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자,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에 상장될 때 한번 붙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8,900원 최저가로 갔을 때또 한번 거래량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차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때 거래가 붙고, 2차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때 그거보다 좀더 많은 거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붙고 있죠. 그리고 고가 권역에서 여기에서 평균적인 거래량이 어때요? 상당 부분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한 거래량은 생각보다는 약해졌다. 거래량 자체가 어떻습니까? 거래량을 따진다면, 자, 그려볼게요. 꾸준하게 여기서 가장 높게 거래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 감소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그렸던 이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과 주가 차트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1차입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많은 거래들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가장 큰 꼭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꼭지에서 주가 자체가 지금 8,900원대가 최저가로 급락 후첫 양봉이 형성된 곳이 바로 여기인데, 이 거래를 통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만 원대를 기준으로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15만 원대, 물론 꼭지에서 못 팔았다고 치더라도 이 거래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본다면 여기에 대한 평균 가격이 얼마가 될 거야? 그러면 한 10만에 11만에 정도 잡히겠다, 그죠?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1000%가 올랐습니다, 이미. 한마디로 1억을 보유했다면 여기서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조정파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A.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B죠. C는 어떻게 되줘야 돼요? C는 A에 대한 저가를 깨고 내려오죠. 그래서 45,000원 밑으로 내려온다 했죠. 이 45,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지지 자체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상당히 약하게.
상당히 약하게 지금 움직이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래가 약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고가 권역에서 세력이 잔존하고 남아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겠죠. 왜냐? 이 자리가 잡아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거래를 동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반등 자체는 상당히 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잔존했던 여기 세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요 자리 이 45,000원대, 44,000원대를 기준으로 단봉을 형성하면서 버티지 못하고 오늘 점하로 떨어졌는데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나쁜 소식이 앞으로도 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 뭐랄까요 섭섭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습니다. 애처롭죠. 사실 이제 신라젠이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3위인데 저는 1년에 제약바이오 사태를 보면서 이 참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마음이 울적해요. 그래도 시대를 풍미하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그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주식을 입문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특히 그런 분들이 강연회에서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우리 이 조막송 개인 투자자들의 엿을 매기는 이런 행위들이 조금 뭔가 이제 좀 그렇죠. 이게 참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하는 이런 대표이사들 마인드는 왜 이렇게 다들 이런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무너지면서 빠져버리는데 오늘 이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꺾이게 되면 투매가 한번 뻥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한미사이언스 이런 것도 어때요? 꺾이면서 주가가 꺾이고 거래량 조금 나왔다가 줄줄줄 빠지죠. 근데 거래량 안 터지죠. 이런 거 투매가 또 한 번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HLB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꺾이면서 거래가 팡 터져버리면 그 여기서 터지는 게 아니고 음봉에 터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봉에서 터지거든요. 현실 인지봉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여기 빡 빠졌는데 오늘 하한가까지 갔는데 점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물론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오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 이 다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하한가에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걸 더 빠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올해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결과도 내년 12월 달로 연장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일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1000% 가기가 정말 힘든데요. 그 정도 올리는 종목군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끝이 안 좋아요. 항상 지금 보면 앞에서 어제 됐던 게 뭐였습니까? 줌인터넷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고가 권역의 거래량이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래 평소 때 거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빠지면 많이 빠집니다. 이런 거를 그 반등에 자잘하게 몇 퍼센트 먹으려고 들어가다가 큰일 난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좀 추세적인 부분에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자리를 좀 공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신라젠은 상당히 안 좋은 구간으로 또 접어들었고 이렇게 꺾이더라도 한 번에 또 호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호재는
나머지 남아있는 뭔가에 대한 설거지 물량 이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뭐랄까요? 지금 자리는 뭐 보유자 영역에서는 상당히 힘든 자리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되겠죠. 기술적 반등이 한 5만 원대까지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앞에 걸려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남아 있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 신규적인 접근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대로 한 번만에 그냥 쭉 빠지진 않습니다. 항상 뉴트렌드텍 이런 주가들도 봐요. 여기 앞에서 급락이 떨어지면 여기서 거래가 터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 봉에서 거래가 터져요. 현실 인지봉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네추럴 핸드텍도 마찬가지로, 자, 주가 자체가 여기에서 쭈쭈쭉 빠지면서 이런 데서 이제 손바뀜 한번 딱 보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이런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뭐 네이처셀 이런 것들도, 자, 주가를 크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자, 이런 자리에서 거래가 고가에서 터져버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여기 하단에 이렇게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마지막 여기 앞에서 박스권 돌파했던 자리에서 거래량 터지는 거, 요거는 이제 매수에 대한 물량을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올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등 올려서 또다시 거래가 터지는 것은 이건 뭐예요? 여기서 또다시 끊어먹는다는 거죠. 설거지, 이게 설거지 물량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금은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빠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한번 붙일 수 있다. 이제 보유자는 이 반등을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의 하단권역에서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물타기라도 해서 조금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